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 선녀 장국집에서 약속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선녀 장국집, 이 집이 맛집으로 저 유명한 집이죠. 그리고 본점이 있는데요. 본점에는 백종원 선생이 다녀갔던 집이에요. 여기는 그 아들분이 하는 집이거든요. 선녀 장국집. 30년 전통이랍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백종원 선생이 왔다 갔고요. 그 촬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놨네요. 여기는 아들분이 하는 데고요. 본점은 저 옆에 또 있습니다. 주방이 이렇게 깨끗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포털이라고 이제 이 집의 물건을 이 집에 이제 유명한 게 족발입니다. 이 집이 족발이 유명하고 장국, 음식들이 아주 맛있어요. 점심이 됩니다. 해서 막 점심에 오늘 공항도 갔다 왔다. 어떤 일이? 아니, 오후에 갔다 왔어요. 어떤 일이지? 아니, 오후에 갔다. 갔다 오니까 또? 아니, 갔다 오, 그때 너한테 전화할 때가 1시 반이야. 1시 반이요? 내가 1시에 도착하니까 문을 안 열었어. 그래가지고 30분 기다렸다니까? 공항국에서? 공항국 문을 안 열었어. 공항국 어디면 저 아래 진달방사 아래? 진달방사 거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30분 동안 거기 앉아 있다가. 그럼 이제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전화할 시간이 1시 반이라니까. 나 한잔 하고. 오늘 사. 谢谢. 또 한 번. 저기, 저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의 특색이고 장국인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즐겨 먹는 장류 이것도 술이 그 된장술인데요. 아주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38도요.